이제 연성 감독님이 작품 제안 주시면서 임신이랑 출산 관련해서도 좀 기간을 좀 미뤄주시면서 양해를 한번 해줬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혹시 기생수였는지, 만약 기생수 맞으면 좀 감독님한테 고마움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멘트도 궁금합니다. 네, 저도 연성 감독님이랑 방도 같이 하면서 그 현장이 너무 좋았고, 감독님이 정말 배우들한테 인기 많으시거든요. 빨리 끝내주셔가지고. 그래서 네, 저도 감독님과 너무 다음 작품 같이 하고 싶었는데, 마침 이제 기생수라는 작품 한다고 해서 아 저도 너무 하고 싶다고 하니까 감독님이 같이 하자고 해서 이제 했는데, 일단 제가 이제 나이 때문에 빨리 아기를 낳아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감독님도 마침 그때 시나리오를 초반 부분만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께서 항상 저한테 문자가 오셨어요. 임신됐어요? 임신됐어요? 임신됐나요? 저도 임신되자마자 감독님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렸거든요. 감독님 저 드디어 임신했어요 하니까 아 네 그러면 이제 그 이후 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감독님께 나중에 그걸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감독님께서는 그냥 아 우연의 일치였다고 그렇게 뭐 이렇게 감사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나요 감독님? 너무나 감사드렸어요 저는. 네, 정말 감사했을 것 같아요. 답변하신 분들 질문 좀 그러니까 출산을 같이 하네요. 사실은 정말 우연의 일치이긴 해요. 네, 감독님과 가족 계획을 같이 세웠어요 임신. 네, 감독님께서 빨리 애인은 낳아야 된다고 하시고. 네. 아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현장에서 배우님도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던 것 같고요. 이어서 중앙 뒤쪽에 계신 영상 기자님들께도 중앙 뒤쪽에도 시선 부탁드립니다. 결국 너랑 나랑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